막판 경기입니다. 윤영훈 선수와 장세종 선수의 경기입니다. 윤영훈 선수가 41살, 그리고 장세종 선수가 이제 34살. 비교적 늦깎이 복서들의 경기네요. 그렇죠. 그 윤영훈 선수는 그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고요. 거기에 비해서 장세종 선수는 역시 데뷔전입니다. 네. 바로 이 선수가 장세종 선수입니다. 34살, 168cm. 오늘 프로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아마추어 경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일반인들이 출전하는 생활체육대회에서 이제 6전 5승 1패를 차지했고, 네. 그 생활체육대회에서 60kg급 챔피언이었는데, 정식 경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네. 장세종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선수는 굉장히 뒤늦게 복싱에 빠져들어서 중독이 됐고요. 네. 어떤 그 이슈가 되는 대회에 그 참가하기 위해서 그 프로에 데뷔까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뭐 당연히 우승이겠지만은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장세종 선수가 링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홍코너 윤영훈 선수 출전! 홍코너의 윤영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이 윤영훈 선수 나이는 많지만 이 선수 역시 지금 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굉장한 파이팅 머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참 때 지금 41이지만 군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굉장한 그 파이팅 머신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경기력 아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영훈 선수가 만면에 미소를 띄고 들어옵니다. 사실 그 마흔을 넘긴 나이에 저런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전혀 군살이 없어요. 네. 그만큼 이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영훈 선수입니다. 뭐 천성적으로 그 파이팅 능력이 있고요. 그 예전 신인왕전에 우승을 한 것이 이제 벌써 12년 전인데 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그 파이팅의 어떤 그 대가예요. 그러니까 2004년에 프로 데뷔를 했으니까 참 오랫동안 이제 프로 선수로서 활약도 했었고요. 자,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었죠. 네. 홍코너 윤영훈 선수가 소개됩니다. 윤영훈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1976년생, 170cm, 우석독수 스타일이고요. 전 KPBF 슈퍼패드급 챔피언을 지낸 선수입니다. 나이 34세, 신장 168cm. 이어서 청코노의 장세종 선수입니다. 1983년생, 168cm. 일단 올해 2017년 2월 5일에 바로 이제 프로 테스트에 합격을 했죠. 그렇죠. 오늘 데뷔전입니다. 장세종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군 제대한 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유학을 한 유학파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한국권 자, 문혁진 중심이죠. 그렇죠. 전한국 슈퍼라이트급 챔피언인데요. 이전 경기에서 어떤 데뷔전 선수의 반란을 목격했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에서도 장세종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팀이 마지막 8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윤영훈 선수와 장세종 선수의 1회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영훈 선수가 빨간색 트렁크와 빨간색 글러브의 홍코너입니다. 황금색의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장세종 선수입니다. 자, 윤영훈 선수 조심스럽게 지금 1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첫구 이제 펼치면서 들어갑니다. 장세종. 오, 장세종 좋아요. 선수의 얼굴 쪽에 장세종의 펀치. 충격은 아니었지만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던 장세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장세종. 자, 상대를 코너 쪽에 몰아놓고 장세종의 계속된 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놓고 장세종의 좌우 랩트 안면 쪽입니다. 자, 코너 쪽에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윤영훈. 물론 클린 히트가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한 차례 폭풍과 지나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윤영훈 선수의 스타일이 지금 많이 달라졌는데 그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 저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1라운드 땡 하면 몰아붙였는데 나이를 감안해서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4회전을 다 치러내기 위한 어떤 체력 안배를 염두에 둔 윤영훈으로서는 또 그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나이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 젊었을 때는 다릅니다. 아, 자, 턱이 약간 흔들렸었던 좋았어요. 윤영훈 선수 네, 아. 들어가다 맞았습니다. 장세종 카운터펀치 윤영훈 성공시켰습니다. 자, 발로 기는 한 방을 윤영훈이 터뜨렸고요. 아, 턱이 뒤로 젖혔었던 장세종. 자, 지금 괜찮다고 머리를 흔드는 것인지 충격이 있는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이 복서들에게는 포크페이스도 필요한데요. 원투 좋았어요. 네. 자, 윤영훈 선수의 묵직한 펀치가 나옵니다. 원투. 자, 굉장히 깨끗하게 터졌는데요. 자, 전세가 바뀌었죠. 1라운드 초반엔 장세종이 네. 몰아붙였는데 중반 넘어서 윤영훈이 다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쫓아 들어가고 있는 윤영훈 복부 쪽에 올려서 봤습니다. 장세종. 자, 장세종 선수 콤비네이션 좋아요. 이 장세종 선수도 오늘 프로데뷔전인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다양한 펀치를 구사를 합니다. 데뷔전 선수 치고 또 네. 윤영훈이라는 그 거물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회전이 끝났습니다. 윤영훈 선수와 장세종의 1회전이 끝납니다. 아마 장세종으로서는 1라운드 초반에 뭔가를 걸어보고 싶었던 것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윤영훈 선수가 확실히 관록이 있는 거죠. 네. 상대가 몰아붙일 때 받아주고 클린히트는 별로 맞지 않았거든요. 자, 초반의 모습인데요. 아, 이건 이제 중반 이후에 윤영훈 선수가 클린히트를 터뜨리는 모습이에요. 자, 상대를 이제 러프 쪽에 몰아놓고 장세종이 좋았어요. 계속해서 앞면 쪽에 저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복부 쪽으로 한번 콤비네이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 저런 게 이제 윤영훈 선수의 관록이고요. 아, 오늘 데뷔전 선수들에게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네. 이제 2회전 경기 시작됩니다. 2회전입니다. 스피드에는 자신 있어 보이는데요, 장세종. 그렇죠. 참 데뷔전 선수로서 이렇게 겁 없이 대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저렇게 실전에서 해낸다는 것은 상당한 그 데뷔전이지만 내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영훈 선수가 많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에 그 물불 안 가리던 파이팅에서는 이제 조금 그 멀어진 모습입니다. 윤영훈의 펀치 살짝 피하는 장세종. 윤영훈 선수로서는 이렇게 많은 펀치를 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 가끔 내지만 한 발 그 터트리는 것이 굉장히 밀도가 있거든요. 아, 네. 지금도 좋았어요. 장세종 선수는 일단 펀치 많이 내야 돼요. 잽을 내면서 그 상대의 공격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머리를 흔드는 게 네. 어떤 이유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저것이 이제 뭐 버릇이고 습관이라면요. 이제 가끔 그 머리 쪽에 이제 그 출혈이 나는 경우에 네. 저런 그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장세웅 선수로서는 어떤 버릇일 수도 있고요. 자, 원투 치고 들어왔던 윤영훈. 라이트. 자, 장세용 선수 가드 올려야 돼요. 자, 거리가 맞지 않았던 윤영훈입니다. 커버 위를 때리고 있는 윤영훈.
러블러 주의를 받고 있는 윤영훈. 아, 장세훈 선수가 어떤 버팅을 당했다는 네. 신호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으로 아마 좀 이게 흔들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도 계속 머리 쪽을 두 선수가 하는... 지금 아. 서로 좀 부딪혔어요. 네, 버팅에 의해서 지금 충격이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지금 머리가 찢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버팅 아. 때문에 이제 부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 아, 아 지금 제대로 부딪혔네요. 네, 부딪혔어요. 네. 그 눈썹 옆쪽이 또 이게 찢어지 잘 찢어지는 부위인데요.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살이 연한 부위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부딪히면 그 쭉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위에 지금 버팅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지혈을 좀 하고 있는데 아, 윤영훈 선수는 버팅에 충격은 있었지만은 얼굴 상태는 괜찮고 장세준 아. 선수는 좀 많이 찢어졌는데요. 그런데요. 네. 부상 부위가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 조금 깊어 보이는데. 네. 아, 이 경기는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네. 2라운드 안에 우연한 버팅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되면 네. 부상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지금 생생병원의 그 오종양 그 병원장 네.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의 그 지정 병원인데요. 네. 그 오종양 병원장이 꼼꼼하게 상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가 가능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이제 닥터가 그렇죠. 주심에게 네. 그 권하게 되고요. 주심이 판단해서 경기를 네. 속행할 수도 있고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경기를 재개시켰습니다. 자, 그럼 일단 2라운드가 끝나면 정식 경기로 성립은 됩니다. 네. 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윤영훈. 자, 장세중 선수도 거칠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다 아. 맞았습니다. 윤영훈 선수의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장세중 선수 파이팅 좋네요. 네. 자, 2회전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투지가 넘치는 선수입니다. 그 10전 10승, 그 관록의 윤영훈 선수를 상대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 같지 않은 그런 이제 파이팅 있는 장세종. 버팅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좀 입었고 그것이 장세종 선수로서는 이제 프로 경험이 또 없는 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딱 버팅당하는 네.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래요. 바로 저 부위입니다. 일단 그 4라운드의 절반인 2라운드가 지금 종료되었기 때문에 3라운드 공이 울리게 되면 네. 이 경기는 부상 무승부가 아니라 부상 네. 판정으로 가리게 그렇죠. 됩니다. 상처에 다행히 더 이상 출혈이 없어서 경기가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장세종 선수의 그 부상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지혈은 좀 된 듯 보이는데요. 자, 자 3회전입니다. 데뷔전을 하는 선수가 저렇게 그 부상의 악재까지 만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쫓아 들어가고 있는 주세종. 아, 장세종. 장세종 선수 파워가 좋아요. 힘이라면 뒤지지 않던 윤영훈이지만 지금 장세종의 그 상대적으로 젊은 힘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레프트 롱폭을 던져봤던 윤영훈입니다. 자, 폭포 쪽을 노려봤습니다. 아, 바디 좋았고요. 남편 쪽에 가볍게 펀치를 내고 있는 윤영훈. 사실 이제 큰 펀치보다는 가벼운 펀치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훈 선수가 저렇게 툭툭 던지는 펀치가 잘 그 히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위아래 콤비네이션 동작을 윤영훈 선수가 지금 하면서 펀치를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타는 아니고 부상 부위 장세종 선수가 이제 버팅에 의한 그 부상에 피가 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시야에 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세종 선수 가드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데뷔전에서 참 어려운 그 버팅으로 인한 어려운 경기를 지금 펼칠 수밖에 없게 됐네요. 야, 라이트 훅! 아, 라이트 훅! 공격 흔들렸습니다. 윤영훈 선수의 라이트 훅!
자, 윤영 지쳐 보이는데요, 장세종. 그렇죠. 하지만 윤영훈 선수 서둘지 않네요. 네. 확실히 관록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를 그 서둘러서 이렇게 침몰시키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체력적인 안배를 이제 본인의 나이에 맞게끔 지금 이제 전략을 이제 바꿔서 이 가랑비에도 옷은 젖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자, 저렇게 툭툭 터뜨리는 클리에이트가 무서운 윤영훈 선수입니다. 3회전 경기입니다. 자, 3회전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는 이렇게 몸싸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험이 유효타가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험이 적은 장세종 선수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시야도 지금 확보가 많이 안 된 상태고요. 자, 라이트확을 던져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41살의 윤영훈, 프로 데뷔전을 갖고 있는 청포로의 장세종, 3회전까지 끝났습니다. 정말 이 장세종으로서는 부상 후원이네요. 그렇죠. 악전고투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리는데요. 네. 본인 데뷔전에서 참 좋은 기량을 지금 펼쳐주고 있는데 뭐 외적인 요인, 그 버팅으로 인한 그 부상이라든가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 치르는 선수가 버팅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면 또 심적인 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뷔전 경험도 처음인데 또 처음에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네.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잘 이겨내고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윤영훈 선수 툭툭 던지는 주먹들이 저게 관록이거든요. 아, 첫 번째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상대를 클린 히트시키거든요. 이제 마지막 4회전 시작됩니다. 4회전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할 선수가 이 경기의 승자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 경기의 승자가 이제 좀 전에 승리한 정수홍 선수와 8강에서 네. 격돌을 하겠습니다. 자, 윤영훈 선수도 예전에 그 불같은 파이팅 그걸 기대하던 팬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힘을 몰아쓰고 있는 장세종. 그렇지만 만 41의 나이에 참 네. 대단한 경기력을 윤영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롱훅을 던지고 있는 윤영훈입니다. 자, 이 롱훅에 장세종 선수가 이제 수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큰 주먹을 맞힌다는 것, 상대를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인데요. 윤영훈 선수는 그 4살 된 딸, 그 민서라는 딸에게 그 아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최강전에 네.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뭐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멋진 아빠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4회전 경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윤영훈 선수와 장세종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치다 보니까 오픈 블로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클린 히트보다는 엉키는 시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장세종 선수로서 지금 데뷔전 하는 선수가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헛쳤던 윤영훈. 자, 아까 박태일 선수와 박대원 선수 경기에서도 4라운드 한 20여초 남겨놓고 다운 하나가 지금 승패를 바꿨었거든요. 그랬었죠. 지금 경기도 아직 모릅니다. 네. 두 선수 머릿속에는 이제 많이 판정으로 간다면 유효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효타를 때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펀치는 내고 있는데 엉키는 장면이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많은 북서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 안면 쪽에 장세종의 펀치가 들어갔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두 선수에게 경기 내용을 떠나서 네.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자, 끝까지 원투 좋았습니다. 윤용훈. 자, 4회전 모두 끝났습니다. 자, 윤용훈 선수와 장세종 선수의 혈투가 끝났습니다. 윤용훈 선수도 뭐 칭찬해주고 싶지만 네. 역시 상대적으로 데뷔전에서 그 이런 경기를 보여준 장세종 선수를 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 4라운드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준 장세종. 그리고 이제 많은 경기에 이 윤영우 선수는 40을 넘긴 41살의 나이에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판정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하게 될지 윤영우 선수와 장세종 선수의 경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팬들도 또 응원단도 이 판정 결과 상당히 궁금하죠. 그렇죠. 네. 지금 숨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판정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합 결과를 판정 결과입니다. 이번 시합은 2대 1 스플릿 디시전. 야, 2대 1이 나왔네. 네. 부심 신경화 39대 38. 장세종 부심. 아, 장세종 우세를 네, 채점했어요. 우세. 부신 김재근 39대 38 윤영훈 우세. 자, 윤영훈 우세 39대 38 같은 점수입니다. 부신 임준배 39대 37 윤영훈 우세. 이번 윤영훈 우세. 윤영훈 선수가 판정 2대 1로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자, 41살의 이 윤영훈